풍경을 담고 가는 열차는 얼마든 만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바다만을 품고서 달리는 열차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. 그 특별한 여행길에 나선 가수 이규석 씨. 영동선을 따라가면 잊고 지냈던 내 청춘의 지난 어느 날. 그때의 추억과 낭만을 다시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. 기차가 서지 않는 간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... 달빛만이 흐르는 길 새벽 열차가 영동선 철로를 따라 동쪽 바다로 향합니다.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 영동선은 도시인들에게 동해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기차 안은 언제나 청춘들로 북적였습니다. 기차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기차를 생각하면 뭔가 낭만 같은 것도 있고 버스나 차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뭐 이렇게 밖에도 보면서 아날로그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저희가 어리다 보니까 차나 버스 차는 어떤 힘들고 버스도 너무 많이 돌아가야 돼서 기차를 애용하게 됐어요. 기차만이 주는 아날로그적 낭만.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기차를 선택했다는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.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막 이렇게 여유롭지가 못하거든요. 직장에서 시간도 그렇고 정동진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원래 이렇게 오려고 그랬었는데 시간들이 다 벌어졌어요. 막 좀 따라고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, 떠났습니다. 지금 일단 얘기를 못 나눴던 거를 이렇게 단둘이 오붓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,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영동선에 몸을 실은 이들을 싣고서 열차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.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운 기차역이라는 정동진역. 내륙의 봄은 깊어간다지만 이곳 정동진 바다는 아직 이른 봄 날씨입니다. 하지만 쌀쌀하면 쌀쌀한 대로 또 따스하면 따스한 대로 운치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건 언제나 푸르게 넘실대는 바다 때문이겠죠. 좋죠. 너무 좋아요. 설레이고 그리고 얘네들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만인가? 얘네들하고 같이 오지?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너무 설레고 좋고 오랜만에 또 기차도 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.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되는 시간입니다. 잠시 후 날이 밝은 정동진역. 이곳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. 기차와 소나무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규석 씨입니다. 너무 멋져요. 일단 바다가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바다가 있었구나 뭐 처음 알았고 그리고 정동진역은 예전에 그 제 노래 기차와 소나무를 여기서 항상 이렇게 틀었대요. 지금도 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가깝게 생각되는 곳이었는데 야, 이거 뭐 20몇 년 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. 청춘의 한 시절을 함께했던 노래 기차와 소나무를 그는 이곳에서 다시 불러볼 참입니다.
차가 서지향을 간이하게 기작을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